2018년 9월 19일 남북은 약속했습니다. 상호 적대행위 전면 금지.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평화적 이용. 남북 교류 협력의 군사적인 보장. 그리고 상호 군사적인 신뢰 구축. 9.19 군사합의 2주년 그리고 국방 포커스. 오늘은 9.19 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의의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스페셜 게스트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해 주실 분들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대북정책관 조용근 육군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정말 네. 북한 관련 정말 대가들을 모셨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네.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지 어느덧 2주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남북관계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 거듭해봅니다. 그래서요, 우선 9.19 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지와 관련해서 이제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 주시고 싶을까요? 우리 그 중요한 거를 준비하신 거 엄청 준비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 속담이나 사자성어로 좀 쉽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부터 한번 갈까요? 네. 네, 저는 그 속담으로 네. 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속담을 선택했습니다. 황소걸음으로 갑니다. 네. 네, 좀 풀이해 주시죠. 네. 네. 사실 9.19 군사합의는 1953년 7월에 맺었던 정전협정 이후에 군사분야에서 체결된 가장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서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에도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적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실질적 조치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합의 이행이 마치 더딘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9.19 군사 합의가 현재도 이행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이라는 이러한 속담을 선택했습니다. 아, 국장님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이해가 정말 잘 되고 좋았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우선은 이제 구동전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 쓰던 말인데. 중국에서 예. 중국 외교관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원래 뜻이고요. 대체로 공통점을 구하고 차이점은 나중에 또 합의들을 끌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9.19 군사합의 2주년 맞이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그 9.19 합의의 성과에 대해서 너무 크게 지금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을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대규모 북한의 무력 시위가 없었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9.19 군사합의가 가져다준 큰 성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유, 좋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숲도 봐라.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예, 좀 두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인정되실 겁니다. 교수님, 네, 한번 갈까요? 네. 네. 부담되는데요. 전 좀 쉬운 사자성어를 골랐거든요. 네. 금과 옥조라고. 금과 옥조.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소중히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국제 합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NPT도 있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굉장히 위반 사례도 많고 굉장히 서로를 비난하는 사례도 많죠. 저희가 지금 7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으면서 이 결실을 9.19 군사 합의로 모았던 만큼 저희가 네. 여러 가지 뭐 취지에 어긋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지키고 바꿔나가서 저희가 9.19 군사 합의 정신을 살리는 과정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결실보다 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화의 공동 다 무너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고 수호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 한번 다시 해보면서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그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9.19 합의 당시에 배경이 어땠을까요? 김 교수님 기억나십니까? 뭐 굉장히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죠. 그 당시 시절을 저희가 떠올리면 사실 김정은 위원회 신년사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이어진 판문점 회담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안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예. 역사상 처음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만나는 회담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보류 상태인데요. 사실 이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9.19 군사합의가 이전에 여러 군의 어떤 선배들이 밤새서 노력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지금 그 조용훈 국장님이라든가 그 굉장히 많은 결실을 통해서 액션을 취한 겁니다. 저희가 그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네.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고 여러 가지 1991년 남북김본 합의서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면 좋겠다고 했던 아이디어들을 액션에 옮겨서 실제로 실현에 처한 굉장히 중요한 네. 시기였죠.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9.19 군사 합의가 탄생했던 걸 우리가 모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당시에 과장님으로 이때 현장에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그죠? 네. 그때 당시 이제 9.19 군사 합의 체결 과정 어려운 점은 사실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예, 당시 제가 장석국 군사회담 대표와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로 참여했습니다. 군사합의가 총 6개 조항에 5건의 부침문서와 24쪽짜리의 포괄적 군사합의서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3개월 만에 군사합의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금 김영준 교수가 얘기했듯이 좀 어떻게 하면 과거와 달리 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합의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이 6.25 전쟁 이후에 70여 년 동안 아주 잘 해온 군사 대비 태세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곳에 어떻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또한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고민이 사실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 군사회담 때는 사실 남북 간에 식사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 오찬도 즐기고 네.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 군사회담은 한 번도 같이 군사회담 대표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 타이트하게 했네. 네, 그래서 식사도 못하고 네. 심지어 밤을 새워가면서 했고 아, 고생했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대단했다 내가. 9.19 군사합의 마지막 했던 회담은 네. 그 2018년 9월 마지막 초안을 만들었던 군사실무회담에서는 그날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까지 와. 예, 장작 17시간을 쉬지 않고 회담을 했습니다. 아. 마라톤 회의였네요. 네, 그 아마 가장 장 시간을 쉬지 않고 했던 것을 네. 기억하는데 네. 이렇게 하여튼 우리도 그렇고 북측도 그렇고 그 판문점 선언에서의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혼신의 정렬을 쏟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네. 네, 저 9.19 군사 합의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실 과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일관적인 그런 정책 하에서 군사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됐긴 했는데 이번 9.19 군사 합의는 실행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재고를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이번 군사 합의를 그러면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 사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3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과거에 저희가 남북 군사 당국 간에 12건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3개월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9.19군사 합의는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면 군사적으로 전쟁 위협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치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남북 간에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사실상 남북 불가침 합의서로서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군사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합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 지금 말씀드린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했던 10여 차례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논란이 없던 것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서 많이 그쳤습니다. 근데 이번 합의서는 그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실제적인 조치들을 명확하게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검증 절차까지 명시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예전에 GP를 실제 우리가 넘어가서 북한군 GP까지 검증하듯이 네. 굉장히 실제적인 조치를 이렇게 해왔던 것이 네. 이번에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지난해 6월에 처음으로 JSA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9.19군사 합의에서 JS 비무장화를 했기 때문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평화지대로 변해 있는 JS에서 역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조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현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DMZ 평화지대화라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이런 모든 것도 실제는 DMZ를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전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회까지 모두 관심이 있는 이러한 사업들도 네. 9.19군사 합의에서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국장님 말씀 제가 종합해 보면은 정전협정 이후 군사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합의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그래서 북한도 합의 이행에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서 이 남북관계에 뭐 정말 후풍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뭐 학자로서 세 가지 크게 요인을 꼽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 때 기억하시듯이 마이클 코언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북미 회담의 어떤 결실을 얻고자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제 탄핵이 추진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탑다운으로 진행되던 것들이 빠른 몫까지 잘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들의 비핵화에 대한 결실을 얻지 못했었던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로 이런 창의적인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워싱턴 DC도 저도 자주 가지만 싱크탱크라든가 국무부라든가 국방부 혹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런 신뢰 구축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속도가 진행되는 걸 염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가지 못했던 게 하나 있던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아무래도 상호 간의 신뢰가 부족했던 네. 거죠. 사실 닭이냐 달걀이냐 싸움인데 북한 쪽에서는 신뢰 어떤 최대 안전 보장을 먼저 원했고 CVID를 주장하는 미국 쪽에서는 검증할 수 있는 모든 걸 리스트를 내놓는 여러 가지 방식의 기존의 이제 우크라이나라든가 CTR 방식을 많이 요구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신뢰 구축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죠. 분석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김영준 교수님께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네. 하셨는데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외부 환경이 그동안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김영진 교수님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앞바퀴가 북미 관계라면 자동차 뒷바퀴는 남북 관계. 네. 앞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뒷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는 그 구조 속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실질적인 북미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남관계의 동력이 약화되는 특히 이제 9.19 합의가 남관계를 추동시킬 수 있는 중요한 힘인데 네. 그 힘을 받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내부 부분입니다. 하나는 이제 남관계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대북 전단 살포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측에 거친 반발이 올 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 남 간의 상호 신뢰가
군사 부분 외에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군사 부분에도 명확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부분에서의 진전이 더뎌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북한은 뭐 확진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네.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태풍 수해 피해가 뭐 최근에 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계속 이루어질 정도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모든 역량들을 지금 투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 합의 사항을 진전시키기에는 북한 내부 역량이 아직 그 충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그 9.19 합의의 진전을 막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영재 씨가 말씀하셨듯이 당시 9.19 군사 합의가 나왔을 때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행을 하고 또 다시 파기하면서 다시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들을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있어서도 상당한 우려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좀 이행을 하라는 그런 촉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단 김영준 교수님이나 김영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전 북한의 내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19군사 합의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 이제 우리가 군제 군사적 충돌,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제 완충 구역들로 이제 되어 있고 네. 또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조금 더 진전하기 위해 서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다면 현재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앞으로 하자고 했던 부분에 안 나오는 부분은 있는 것이 맞지만 네. 사실 우리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지키자고 했던 완충구역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군사 합의는 하여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 준수와 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그런 군사 합의서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서 한 번도 판문점 선언이나 9.19군사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판문점 선언과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9.19 군사 합의서도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특수성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다시는 남북관계가 적대와 대립의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아주 확고한 의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난해 하노이 그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남북회담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네. 우리 정부로서는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아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김영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것이 추동력을 발휘해서 다시 이제 북한이 나왔을 때 상당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아주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9.19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러면서도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열의 네. 그리고 정말 뜨거운 분위기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국방 개그맨 정말 진지해야 네, 네. 이런 모습. 질문 정말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 개그맨이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좀 진지한 마음으로 입에 댄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이어서 9.19 군사합의서 주요 내용을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포를 불러야겠죠. 국방에 지식이 있는 곳,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화의 물결이 일던 2년 전 그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감격의 순간. 그리고 반드시 지속돼야 하는 소중한 결실이 있으니 바로!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이것.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한 합의 사항이 담긴 9.19 남북군사합의. 네네,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기억해야 할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 첫 번째. 6. 해. 공. 모든 공간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 적대 행위 금지 조항. 지상에선 군사 분계선 일대, 그러니까 여기 총 10km에 달하는 완충지대에서 포병 사격 훈련 금지.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 전면 중지. 군사적 충돌 위협은 차단하고 긴장 완화 효과는 업! 해상 역시 우발적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해 덕적도에서 초도, 동해 속초에서 통천까지를 완충구역으로 설정. 이렇게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 평화의 바다로 헨신. 공중에는 이와 같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요. 사전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금지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 차단. 육해공 모든 지역에서의 적대 행위가 사라지니 우발적 충돌은 막고 상호 신뢰는 차곡차곡. 대한민국에는 평화가 딱! 히스! 이어서 두 번째 조항은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모두 4개의 세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모두 철수시키기 위해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해 있는 감시 초소 11개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 GP간 우발적 무력 충돌 위험을 감소시켰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완전 잠깐만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에선 남북 공동유해 발굴과 더불어 역사 유적에 대한 융동조사와 발굴까지 합의. 비무장지대는 평화로워지고 6.25 전쟁의 상흔도 치유되고. 세 번째는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인데요. 남과 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자 육사 합의서를 복원. 분쟁의 바다를 공존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과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까지 설정하기로 했죠. 게다가 공동어로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남북 공동순찰대를 조직해 공동순찰을 진행. 서해 해상이 협력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물론 제3국 불법 조업 선박 차단 단속도 오케이.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 증대도 오케이. 네 번째로는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그 내용이 무엇이냐? 통행통신 통관이 어려워요. 철도와 도로가 끊겼어요. 직항로도 막혔고 해협통과도 못한대요. 네, 걱정 마세요. 9.19 군사합의로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접촉,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삼통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대책 마련은 기본.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를 군사적으로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협의해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 해협 통과 문제도 해결. 한강하고 공동이용 대책을 마련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공동수로를 조사. 이 모든 조건은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골재 채취, 관광, 휴양, 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 조항. 1992년 마련된 남북 불가침 부속 합의서에 따라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운영 문제를 협의해 상호 제기되는 군사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 군사 충돌 위험성은 다운, 상호 신뢰는 업! 여기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9.19 군사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 해결, 이행, 점검, 평가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합의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남북 긴장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그 열쇠는 바로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이행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다시 믿음과 신뢰의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의 지속 이행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며 지식! 9.19 군사합의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 제시를 지금 하고 있군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확실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눈에 하나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너무너무 궁금해요, 지금. 네. 네. 지금 이제 궁금증이 이제 하나하나 해소되어 가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막판까지 밤새워가며 식사도 걸어가며 치열하게 합의문을 마련한 만큼 결과도 정말 좋았습니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셨는데 국장님, 그 만들어낸 변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하여튼 9.1 군사 합의를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2018년 11월에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사실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과거를 돌이켜보면 비무장지대에서만 100여 회의 총포격 도발이 발생하였고, 잘 알고 있다시피 서해 바다에서는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연평도 도발 등 이런 곳을 해서 우리 장병과 국민들이 희생된 적도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도 북한의 무인기가 10여 차례 우리 영공을 침범한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에서 뭐 올해 5월에 지피 총격이 발생하긴 하였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어떠한 긴장 행위도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은 총격전이 발생했던 JSA는 현재 완전히 미무장화돼서 거기는 총도 한 자루 없이 네. 경비병들이 그냥 비무장 상태로 현재 근무를 쓰고 있는 그런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서해에서도 과거에 그러한 것들을 전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 의해서 단 한 건의 국방 네. 한계선인 NLL을 침범한 사례도 없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도 그 북한의 정찰 감시 목적에 무인기가 우리에게 침범한 적도 없습니다. 예. 이렇듯 9.1 군사합의는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됐던 군사적 긴장고조가 발생했던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에 지금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요, 이 9.19 군사합의 이후 겨울이었죠. 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감시 초소가 이제 그 시범적으로 철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딱 통성명하고 손 딱 잡고 상호 검증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이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기억 다 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남북의 지피 개수는 몇 개였습니까? 아, 깜짝 놀랄 겁니다, 교수님. 약 200개 정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맞습니다.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는 약 그 200여 개의 감시초소가 있죠. GP가 감시초소를 약자로 표현한 것인데요. 휴전 이후부터 북측이 비무장지대의 요새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철책을 구축을 했고, 또 요새진지도 구축을 했고, 남북 양측이 그 경쟁적으로 GP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GP 설치는 어느 한쪽에게만 우리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점, 남북이 네. 경쟁적으로 GP를 만들어서 실제 그 GP에서의 최단 거리가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의 상징적 장소로서 GP가 늘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네. 그게 과거의 냉전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에서도 이 GP는 늘 남북의 그 갈등의 어떤 도화선이 될 수 네.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이 GP에서는 남북한이 매우 그 긴장 상태에서 남북 군인들이 대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는 GP 철거가 물론 시범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네. 이 과정 자체는 아마 우리 분단사 또 냉전 해체 이 과정에서 아마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만한 그런 사안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조금 보충을 네. 좀 드리면 그 비무장지대 GP 철수는 저희가 사실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1953년 7월에 6.25 전쟁이 끝나고 체결된 정전협정을 보면 거기는 MDL로부터 군사분계소부터 각각 2km씩을 비무장지대화로 만들어서 그걸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GP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비무장화된 비무장지대로 이제 바뀌었던 것을 이것을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바꾸자 이러한 예. 취지에서 했었고, 그래서 사실 남북 간에는 현재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예. 11개 지피를 우선 철거하기로 하였던 거고 이 11개 지피도 기관총 사거리가 1km다 보니까 1km 내에 근접했던 그러한 지피 11개를 철수하고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철거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문화재로서도 가치가 있는 이러한 지피였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저희 고성에 있는 한 개 지피는 저희가 6월 달에, 지난해 6월 달에 문화재로 등록하고, 예, DMZ 평화길로 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DMZ 평화길을 통해서도 약 14,000여 명의 국민이 철수 지피를 지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DMZ의 모든 지피가 철수가 되면 정전협정에서 얘기했듯이 DMZ가 이제 실질적인 비무장지대가 되고 예. 이것이 곧 DMZ 평화지대화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하루빨리 뭐 그 DMZ 내 지피가 싹 사라지길 좀 기대해봅니다. 저는. 네, 네,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또 비무장지대 내 남북한군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곳이 있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이게 평화와 화합의 잔소로 이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JSA 저희가 뭐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로 지금 조영국 국장님도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불과 1968년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기억하시죠? LBJ라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을 보면은 핵 공격까지 고려했었던 굉장히 무섭고 그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였던 지역이에요. 네. 70년 동안 우리가 좀 냉전의 마지막 장소로서 우리가 아픔을 공유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직도 유해 발굴 사업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유해를 발굴해야 되는 이런 장소들하고 연결이 된 역사적인 장소죠. 저희가 이런 곳에 지금 35명의 비무장 인원들이 총 없이 서로 경계를 쓰고 있는 장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짧은 기간 내에 해냈는가 우리 기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보다 더 많은 걸 왜 못하냐고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만큼 뜨거운 관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까지 죽음의 장소였던 곳 그리고 아픔의 장소가 지금 평화의 장소로 변해가는 중이고요. 이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냉전의 역사를 교과서로 만든다면 이 장면이 분명히 한 페이지를 수록하리라고 믿고요. 내년도 9.19 군사 합의 관련한 저희 그 토크쇼는 판문점에서 하는 걸로. 벌써 1년 뒤를 예약했습니다. 야, 예, 너무 기대하죠. 예, 너무 좋아. 예, 정말 예. 좋습니다. 예, 북한 뭐 병사들 뒤에 네. 이렇게. 네, 나오면서 네. 같이 진행하는 걸 꿈꿔봅니다. 비무장지대가 정말 비무장지대가 됐습니다. 네. 네. 우리 국장님 만약에 그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JSA 저도 지금 방문할 수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사실 저는 이 국민들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이곳이에요.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데 방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예, 일단은 이제는 과거와 달리 개인과 가족이 JSA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금 JS 방문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하고 코로나 19 방역 때문에 작년 10월부터는 관광을 좀 중지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 상황 등이 안정화되면 아마 JS에도 곧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JS가 이제 완전히 그 권총 한자로 없는 비무장 지역으로 바꾸면서 완전히 이제 거기는 북한군도 마찬가지로 네. 35명만이 총도 없이 지금 서 있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예전에는 어떻게 갔냐 하면 그 특정 단체가 뭐 한 2주 전에 단체가 신청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판문점 관광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개인 또는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신청을 해서 그 보름 전에 신청을 하면 그 이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그 판문점 갈 수 있는 연령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가족 단위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JSA가 이렇게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바뀌기 이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랑 상황이 너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예. 꼭 가족과 다녀오시기를 예, 꼭 가겠습니다. 네. 예, 좀. 그리고 이제 긴장과 분쟁의 바다를 불렸던 서해 바다 해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장님, 서해 NLA 일대 평화 수역화 요거 합의문 만들 때부터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NLL은 사실 우리 남북 군사 당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입니다. 사실 이번 협의에서도 사실 NLL 부분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해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우리 해군이 그간 혼신을 다해 지켜온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 군은 NLL을 지상에서의 군사 분계선처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9.1 군사 협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서해 NLL의 평화 수역화는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남북 군사 공동회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협의에 나가기로 하였고, 예. 다만 서해에서의 그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그 해상 완충 구역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 남북 해상 완충 구역 내에서는 함포 및 해안포구의 포구, 그다음 포신 덜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전부 폐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북한군도 지금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네. 과거 완충 구역 내에서 북한군이 약 100여 회의 실사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전혀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군에 의한 NLL 침범 사례도 정말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상 완충 구역을 통해서 서해에서는 지금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이제 질문을 좀 날카롭게 드리겠습니다. 국방 개그맨 입장에서. 아니, 우리나라는 그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근데 유독 서해에만 이 분쟁과 긴장이 끊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MLA가 뭐길래 이렇게 막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깔끔하게 우리 김진아 박사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깔끔하게. 정말 왜 서해인지. 질문이 심층적이고 예. 정말 예리합니다. NLL 이거 예. 뭡니까 도대체 이거. 예. 네. 네. NLL이란 Northern Limit Line, 즉 북방 한계선의 약자입니다. 사실 NLL이 선포된 거는 1953년 8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정전협정이 체결된 건 7월 27일이에요. 시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전협정 때는 지상에서의 분계선은 분명히 합의가 될 수 있었는데 해상에서의 합의선은 이견이 상충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합의를 했었던 부분은 서해 5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갖는다라는 것만 합의를 하고 그 인근 수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0일 정도에 유엔군 사령관이 이 인근 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이제 방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는 합의서에서도 없고 그리고 상호가 합의된 그런 내용도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제법적인 정당성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이 처음에 이 NLL을 이제 유엔사에서 선포를 했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이의제기를 한 게 1973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이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행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관습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사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NLL을 선포를 한 건데 그 얘기는 정전협정의 기본정신 사실은 이행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선포를 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엔 평화협정 이전 상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국장님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서로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약속 합의를 했는데 정말 어떤 변화가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지 네. 있습니까? 예, 지금 서해 바다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상 완충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사실 이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북한군에서 NLL 침범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유관부처와 연계해가지고 서해 5도가 기존 어장이 굉장히 좀 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의도 면적의 84배, 84배에 해당하는 어장을 일단 그 어민들에게 확대해 드렸고 1964년에 야간 조업을 전부 금지한 이래 55년 만에 작년에 야간 조업 시간도 1시간을 추가 연장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연평도 등대도 1974년 이후에 이제 그런 군사 긴장 상황 때문에 전부 소등했던 것을 네. 작년도에 이제 재점등해서 현재 연평도 해역에는 이제는 거기 등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민들께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겠지만 좀 더 서해가 평화 수역으로 되면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 가지 합의 사항 중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북 제재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 군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인도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행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남북 그 화살머리 고지일 때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호응하지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우리 측 단독 발굴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사전 준비 차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요번에 발견한 2년 정도의 그 발견한 유해만 360여 구의 유해가 발견이 됐고 네. 8만 3천여 명의 6.25 전쟁 전사자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이 발굴된 360여 구의 유해 중에는 국군 전사자도 있지만 유엔군 또 다수의 중국군 전사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서 아마 DMZ 평화지대화가 추진이 된다면 이 말씀하신 인도주의적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남북 외에도 미국이나 중국 또는 유엔 6.25 전쟁 유엔 참전국들도 아마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국군 전사자 중에는 8분의 국군 전사자 유해가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사실은 그 오빠의 유해가 확인이 돼서 그 할머니께 돌아갔는데 완전히 그 백발이 성성하신 그 여동생께서 눈물을 흘리며 오빠의 유해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럽게도 생각했습니다. 네. 그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국군 전사자가 13만 7천여 명인데 이 중에서 아직도 유해지를 찾지 못한 전사자가 12만 4천여 명, 90%를 우리가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이 중 상당수는 비무장지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도 DMZ,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해 발굴은 남북 공동 유해 발굴뿐만 아니라 우리 단독의 유해 발굴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9.19 군사합의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바닥도 이렇게 딱 둘이 또 마주쳐야지 좀 소리가 큰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호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북한의 호응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부터. 네. 지금 당장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답안을 갖고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죠. 아주 예리합니다. 예. 화살머리에 계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선 결과에 네.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남관계의 적극적 개선보다는 우선 북미 관계의 향방에 대해서 북한은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로 갈 것인지 좀 더 나아질 것인지 이런 경우수들을 갖고 북한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관계를 지금 획기적 개선을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 9.19 군사합의에 적극적 북한의 호응도 당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에게는 몇 가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남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수해, 북한의 태풍 피해 이런 북한의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겁니다. 네. 당장 당국 간 그 찾는 방법이 쉽지 않다면 민간 차원에서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국제기구도 동원해야 되고 또 우리 민간 기구들이 북측과 그 협의를 통해서 소리 나지 않게 너무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시키기보다는 네. 조용히 조심스럽게 북측과의 민생협력 우리의 대북지원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 북한의 보건 분야에 대한 우리 측의 그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협력, 네. 보건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은 좀 더 유연성들을 좀 남북이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동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남관계 차원에서 쉬운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윤활유가 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군사 부분에 있어서 합의사항도 진전될 수 있다.
아까 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야 될 것들은 그동안 지켰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네.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화살머리에서 그 공동유해발굴 같은 경우는 인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나 둘씩 하다 보면 그 다음 또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쉬운 것부터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김영희 교수님하고 거의 뭐 전적으로 일치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 시기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기다리는 시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국면을 위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시기죠.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대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이란의 이제 JCPOA 모델을 갖고 이제 북한에 대한 접근을 할 가능성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미국에 있는 캠프진들하고 미리 소통을 하는 방식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남북미가 합의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 지속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일단 한미 공동 연구로 이걸 추진한 다음에 북한 쪽한테 트랙 2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준비 시기다. 지금 굉장히 웨이랜시 기다리면서 쳐다보는 네.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지금 바빠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영 교수님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핵화 평화체제 군비통제 3개 축인데 비핵화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비핵화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나머지도 같이 돌리면서 오히려 예. 과감한 군비통제를 통해서 신뢰구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묘수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통제 2.0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미국이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도 넓히는 여러 가지 작업들도 지금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바빠야 예. 되는 시기고요. 2.0에 대한 로드맵들 같이 연구도 진행이 돼야 되고 저도 유엔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대북 담당하는 쪽에서도 유엔이 굉장히 무슨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베트남 같은 곳에서 북한이 호응할 만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 있잖아요. 보건의료라든가 과학기술 증진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유스 컨퍼런스 예를 들면 청소년 컨퍼런스 같은 것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준비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국장님, 이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북한 호응 없이 계속 우리는 이행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먼저 말씀드릴 네. 것은 네. 이 9.19 군사 합의는 우리가 다시는 적대와 대립 관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김영현 교수님이나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이런 장치로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네. 북한이 지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 그다음에 올해 5월에 중부전선 우리측 집회에 대한 총격은 분명히 두 차례에 대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위반이에요. 예, 이건 분명히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군도 그 두 차례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 행위라고 간주해서 북한의 유감 표명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북 전통문 통지 등을 통해서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고 이제 다음 지금 사실은 9.19 군사 합의가 초기 합의서이기 때문에 다음 군사 회담이나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재개가 되면. 9.19 군사 합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 또 합의 위반했을 때의 그런 부분까지 전부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9 군사 합의는 현재에도 지속 준수되고 이행되고 있는 실효적 군사 합의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네. 이것이 나중에는 남북 군사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까지 추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북한의 호응이 없어도 우리는 계속 이행한다. 아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네. 어떤 생각이냐면 네. 남북관계는 결국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북측의 호응이 현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상당 부분 호응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군사적 무력시위랄지 이런 것들 하지 말자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핵실험 ICBM 발사랄지 또는 북한의 큰 무력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남북의 신뢰가 지금 굳건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두 개 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갖고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호응은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군사 부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군사 부분의 합의의 진행이 결국 모든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견인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사 부분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 분야에 파급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먼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군사 부분에서도 좀 더 손을 먼저 내밀고 북측이 또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는 이런 구조도 저는 나쁘지 않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데 또는 북한 행동을 먼저 기대하거나 또는 북한에게 뭔가를 먼저 요구하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앞장서서 하면서 북측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길도 만들어주고 네. 이런 좀 아량과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저는 호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질문 자체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뭐 한라일이라든가 유해 발굴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 정 국장님이나 김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제 호응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를 배부를 수 없듯이 북한이 전함 바로 받고 유해 발굴 하자고는 바로 뛰어나면 좋겠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가만 보면 지난 3년간 본인들이 했던 유화 정책에 네. 대한 그것들 보장은 없거든요. 사실 북한에 쌀한펄 들고 간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내부 정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저희가 결실을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준비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김진아 박사님 말씀 안 들 수 없죠? 네네. 스페셜 게스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좀 더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뢰 구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평화 구축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지속적인 이행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 대화 물꼬를 트고 북한이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시 우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실무자로서 사실은 부담도 되시고 어깨도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 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우리 군의 기본적인 역할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은 어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9.19 군사 합의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현재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잘 이행해 나가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호응해 왔을 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을 준비하는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 JS 비무장화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DMZ 국제 평화지대화 그다음에 남북 협력을 위한 군사력 지원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그다음에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경우에는 지금 JS에도 남북 간의 자유왕래가 합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북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 올 때는 JS의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라든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모든 지피 철수, 그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남북 공동유해 발굴, 그다음에 한강하고 민각 선박 자유항행, 그다음에 남북 군사 공동의 구성 및 운영 등 이제 다음 단계에서 남북이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정말 착실하게 준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9.19 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서요 의의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꾸준한 이행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군 또 국민 무엇을 해야 될지 다짐과 당부 또 조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한반도 문제, 특히 9.19 군사합의의 앞으로의 과정과 관련돼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 결국 너무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긴 호흡으로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군사 부분은 굉장히 그 살얼음판을 걷는 듯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무력 충돌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잘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봐야 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 평화통일연석회의라는 제안이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야 그리고 국민, 시민단체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뜻을 모아서 앞으로 평화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연석회의와 같은 그것이 지금의 9.1 군사합의 성과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담아내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 지지가 이 분야만큼 매우 중요하다. 국방당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네. 국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면서 결국 그것이 평화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김영진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짧게 드리면 저희가 보통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6.2전쟁 때 저희가 순국선열들의 희생, 한미동맹 혈맹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평화도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많은 인내심과 어떤 이걸 파괴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의심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듯이 저희가 지금 많은 것들이 불만도 있고 우리 기대만큼 잘 돌아가지도 않고 북한에 속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부에서의 의견도 갈려지는데 일단 방향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결실이 나올 때까지는 노력하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회고록들 보면 브룩스 사령관이라든가 벤 잭슨 책 같은 걸 보면 실제 2017년도 전쟁까지 갈 뻔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시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재 일변도로 가자고 얘기할 분들도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또 경주한다면 새로운 결실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비통제는 남북관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억제와 군비통제는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느 나라든 군비통제랑 억제는 양날의 칼이죠. 억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이고요. 군비통제는 적의 의지와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는 전략이죠. 저희는 군사비가 군비통제 전략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뭐 김진호 박사님 뭐 국제적으로 군비통제 전문가로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만나본 군비통제 전문가들 굉장히 군 출신이라든가 보수적인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군비통제 전문가들이 전부 다 뭐 평화 통일을 운동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군비통제를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남북관계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지속해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예, 저도 뭐 김영준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군에게도 한반도 평화는 더 이상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결코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도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라는 강한 힘과 함께 9.1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평화를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오늘 함께 국관 개그맨 황현진 씨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9.1 군사 합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셨습니까? 9.19 군사 합의는 정말 지켜야 될 과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9.19 군사 합의를 한마디로 함축하신다면 제 한마디가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의미 있습니다. 네. 9.19 군사 합의 남아 이런 중천급이다. 오늘 남북관계와 이제 9.19 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서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남북 모두가 어려운 시점인데요. 저는 이제 북한이 적극적으로 정말 조속한 이행을 다시 시작해주는 그날을 염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북한 군사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이행. 9.19 군사합의 2주년 오늘 남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국장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도전과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럼요. 쭉! 네, 맞습니다. 쭉 이어지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함께 하신 시간 소중했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자,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우,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국방 개그맨. 예, 예.